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? 이게 무슨 일이야? 마르크 돌아왔다! 마르크, 네가 없는 동안 버섯들이 우리를 공격했어. 넌 괜찮아? 괜찮다!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왔다! 곧 열리는 애들 축제 때문에 각지의 특산품을 주는 소래들이 매일 여기를 지나간다고 한다! 그런데 그때마다 버섯들이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한다! 그래? 뭘 옮기길래 그러는 거지? 역시 그건 하드늄이야. 버섯 마을은 자연의 하드늄의 특산지. 다른 지역의 하드늄이 지나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. 그런 거야. 그럼 어떻게든 해야 하잖아. 좋아, 그 하드늄 반응을 따라가자. 앞바다의 쓰레기를 버린 게 너희들이냐, 초롱? 아니다, 버섯! 우린 아니다, 버섯! 니는 빛이 날 피하고 있다, 초롱! 위험한 쓰레기를 버린 게 분명하다, 초롱! 아니다, 버섯! 내 눈은 원래 이겼다, 버섯, 버섯! 분명 너희 버섯들이 버린 거다! 자백해라, 초롱! 아프다, 버섯! 난 정직하다, 버섯! 버섯! 야하! 버섯뿌리기 좋은 날씨다! 버섯! 썩은 나무라도 찾았나, 버섯? 이 멍청한 버섯들은 아무것도 모른다, 초롱! 다른 녀석들을 찾아보자, 초롱! 하드늄이 뭔지 알고 있는 거지?
일반 카드를 매일 무료로 주고 있으니 꼭 챙겨가라고. 어? 이건... 뭔데? 뭐가 있어? 수레가 부서져 있어. 그리고 이건 하드늄 조각이야. 정말로 하드늄을 운반하고 있었구나. 단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져가자. 레오, 오랜만에 좋은 생각이야. 좋아, 가자!